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식물 카페도 약간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식물들 위주로 배치를 해봤는데요. 손님들 반응도 좋고 또 보기에도 불긋불긋한 게 예뻐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종류의 식물을 사입할 예정이고, 식물 카페도 조금 더 성탄절 분위기 나게 꾸며볼 예정이에요.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은 꼭 손님들이 오셔서 생화 꽃다발, 꽃바구니도 구입할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식물과 화분을 판매하고 있는 식물 카페라 그런지 당연히 꽃도 판매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이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 사장님이 생화 위주로 판매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곳은 꽃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절화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식물 카페 차리기 전에 독학으로 공부해 플로리스트 1급 자격증도 취득했고,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꽃다발 만드는 것도 연습해 봤어요.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그 꽃을 취급하겠다는 마음을 단념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왜 생화를 취급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식물만 판매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식물 화분에 비해 꽃은 사치품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꽃다발은 특별한 날, 행사용, 선물용으로 구입하지, 본인을 위해 혹은 아무 이유도 없이 구입하는 경우는 아직 그렇게 흔치 않은데요. 그래서 가끔씩 꽃다발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계란이나 뭐 라면처럼 항상 구입을 하면 이게 차차 올라가도, 이렇게 별로 그거에 대해 인식을 못 하는데, 꽃다발처럼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번 구입을 하는 거는 가격이 확 비싸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20년 전에도 꽃다발은 3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물론 풍성했죠. 하지만 아직도 꽃다발은 3만 원짜리가 많으며, 20년 전이나 10년 전에 꽃다발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몇 송이 안 되는 꽃에 실망감을 안겨주게 돼요. 꽃다발을 구입하신 손님이 만약에 왜 이렇게 3만 원짜리가 풍성하지 못하고 부실해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꽃집 사장님들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꽃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손님들께서는 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양재나 고터에서 파는 꽃은 왜 저렴하냐? 3만 원이면 잔뜩 사올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입하면 훨씬 더 풍성한데 꼭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꽃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나라 꽃시장엔 도수매의 분리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나마 그래도 식물은 덜한데 생화의 경우엔 양재의 도매시장도 고터 꽃시장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분이나 그렇지 않은 일반인이나 모두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꽃에 대해서는 도소매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이죠.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도소매가 가격이 분리되어 있어서 동네 꽃집에서 꽃을 사도 본인이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꽃 가격이 저렴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일반인도 도매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심지어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직거래로 판매가 가능해요. 농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직판매를 하고 있으니 중간에 낀 소상공인들은 점점 살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구조는 당장은 소비자들이 좀더싼 가격으로 꽃을 구입할 수 있어 좋을지 모르나 동네 꽃집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줄지어 폐업하게 된다면 꽃시장 역시 위축되고 꽃을 재배하는 농가 역시 줄어들 거예요. 재배 농가나 도매 업체가 줄어든다면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는 꽃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은 우리나라에 법적으로도 그렇게 도소매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차 맡겨가며 서울 꽃시장까지 시간과 또 기름값 들여가면서 생활을 구입해서 정성껏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를 만든다고 해도 손님들은 동네 꽃집에서 꽃을 사는 게 비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럴수록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진을 적게 남겨서라도 좀더 풍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는 곧 고생한 만큼 마진이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실제로 꽃집 창업은 문턱이 낮아서 카페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창업을 하는 업종 중 하나인데요. 조금이라도 꽃을 만져보거나 꽃꽂이 수업을 받아본 사람들은 대다수 꽃집 창업을 꿈꾸고 있고 실제로도 창업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기대감과는 다르게 마진율도 낮고 힘이 들어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혹은 예약제로만 꽃을 판매하시고 월세를 메꾸기 위해 투잡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식물은 뭐 마진이 많이 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직접 제가 해보니 정말 몸이 고된 만큼 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식물을 파는 이유는 안 팔리면 제가 가게에서 계속 돌보고 키우면 되니까요. 키워서 잎몇 장이라도 더 내면 같은 가격일 경우 언젠가는 팔리더라고요. 하지만 꽃은 아니잖아요. 이미 잘려져 나온 절화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때까지도 팔리지 않는다면 꽃은 시들게 되고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즉, 로스가 많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물론 로스가 안 생기게 계속 수요가 있고 또 판매가 가능하다면 뭐 마진이 조금 남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제가 식물 키우는 데는 자신이 있지만, 이 꽃다발을 포장하고, 또 꽃꽂이를 하는 거, 꽃바구니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자신이 있지는 않아요. 뭐 꽃을 뭐한 종류, 두 종류, 뭐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꽃에 들어가는 그 그린 소재라고 하죠. 그것도 사야 되고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추어져 있어야 손님들도 꽃다발을 구입을 할 텐데 또 그렇게 여러 종류를 구입을 하자니 제가 다 판매를 할 거라는 그런 장담은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어쩌면 판매에서 생기는 수입보다 팔리지 않아 버리게 되는 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걸다 배제한다고 해도 제가 꽃을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제 취향 때문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저는 대학 시절부터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꽃다발을 사주면 이렇게 말을 하곤 했어요. 다음부터는 꽃 대신 내가 키울 수 있는 작은 식물화분을 받고 싶다고 말이죠. 꽃은 시들지만 식물은 잘만 키운다면 계속 가꾸면서 선물해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뭔가를 가꾸고 성장시킨다는 건큰 보람으로 작용했죠. 그러다 보니 어설프지만 이렇게 동네에 작게 식물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겨울이라 그런지 가을에 비해 사실 식물 손님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식물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꽃을 다루는 플로리스트님들도 마찬가지로 마진이 크지 않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참, 저희 식물 카페에는 절화 꽃다발이 없는 대신 꽃이 피는 화분, 또 꽃과 같이 예쁜 잎이 있는 식물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혹시 모르죠, 사람 일이라는 게. 나중에 모든 게 해도 될 상황과 여건이 된다면 또 저도 꽃다발을 하고 싶다고 나설지도 모르니 아직 이게 뭐 확정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진지하고 지루할 수 있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식물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 카페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식집사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분들은 저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취미가 업이 되어서 얼마나 좋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장으로서 이걸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뭔지 여러분들께 정말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